남북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들 그리고 재계 인사까지 초청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. 또 누구는 간다고 하고 또 누구는 안 가겠다고 했다고 하죠. 그래도 만남이 가득한 9월이 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. 그 안 가는 사람들 혹시 있으면 그 빈자리에 이산가족분들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들 타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만나면 좋은 해결책이 또 생길 거니까요. 오늘 밤 김제동에서도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프로그램 되도록 하겠습니다.